주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고 여러분의 심령을 완전히 기경하여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면역이 강하면 암도 이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 항상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체온이 36.5도, 조금 뭐 1부, 2부 차이는 있지만은 이러한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울 때는 땀을 내고 추울 때는 스스로 발열해서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호르몬 수치라든지 또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수치들이 항상 정상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건강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상처가 나면은 빨리 회복이 돼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처가 나도 피가 나는데 피가 잘 멈추질 않는다. 그렇게 되면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참 다쳐서 상처가 났을 때그 상처에서 피가 나서 그이 딱까리가 지고 그래서 이것이 아물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피부에 붙어 있는 그러한 흔적이 싹 사라진 다음에 흉터가 조금 남은 듯 하다가 그 흉터도 깨끗하게 치유되는 그러한 것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세 번째 사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면역의 기능입니다. 이 면역 기능이 저하되거나 또 너무 상승되거나 하게 되면은 첫째로 저하될 경우에는 감기에 쉽게 들 수도 있고 또 호흡기 질환에 2차 감염이 돼서 폐렴이 되기도 하고 또한 뭐 결핵균이 들어와서 결핵에 걸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병균이 들어오게 되면은 폐혈증까지 가서 생명이 위협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면역이 너무나 높아지게 되면 이게 자가 면역성 질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적군만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군인 자기의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이 높아도 문제고 낮아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이 강하다는 것은 항상 적정 수준의 면역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면역을 해치는 요소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그 스트레스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종류가 있는데, 물론 스트레스 하면 우리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스트레스, 뭐 뜨거운 열이라든지 추위라든지 이런 것도 스트레스가 될수 있어요. 또한 생물학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것은 병균이나 바이러스나 또 곰팡균이나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는 그러한 세균과 바이러스, 또 암을 유발하는 암 유발 인자들 이러한 것들이 그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대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그 정신적인 그러한 스트레스가 있죠. 그건 사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육체적인 어떠한 그 스트레스보다도 훨씬 더 빠른 시간 내에 활성산소를 유발해서 많은 참 문제를 일으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런던의 그 버밍엄 대학의 제니 로트 박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마음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또 마음의 우울증 이러한 것들이
그 백혈구의 일종인 가장 그 병균이 침투할 때 강력하게 대항하는 그러한 백혈 중에 하나인 호중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호중구의 그 수치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이 호중구가 낮아지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지요. 그것은 첫째로 열이 나기도 하고 춥고 떨리는 기운이 생기기도 하고 또한 그 입술에 또입 안에 이렇게 헐게 되고 이런 건강할 때는 그런 일이 없다가 스트레스 받으면은 내 입안이 헌다 이거예요. 그래서 또입 주위에 또뭐 이런 헤르페스 바이러스 같은 포진이 생기기도 하고 대상 포진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 질병의 증후군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스트레스가 이 백혈구의 수치, 특히 호중구를 낮추는 것인가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에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스트레스 중에서도 아주 급격하게, 아주 급박하게 공격하는 그러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예기치 아니하는 아주 무서운 소식, 이러한 아주 놀랄만한 이러한 사고의 소식이라든지, 가족 친지들 가운데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을 받게 되면은, 우리 몸속에 맨 먼저 뇌 시상 하부를 통해서 쇼크가 일어나죠. 그 감정 내 번영기가 쇼크를 일어나게 되면은 이 부신 수질이라고 하는 이 소위 말하는 우리의 신장에 부신이 있는데 그 부신 속에는 수질과 피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수질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걸 에피네프린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혈압이 올라가고 당이 올라가고 근육이 뻣뻣해지고 또한 소화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되죠. 그리고 뭐 변비가 생기기도 하고 또 급한 경우에는 심지어는 뭐 골다공증이나 또 이러한 그 심근경색증, 또한 뇌혈관 질환들, 중풍이나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쓰러지는 경우가 있고 뇌출혈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한 심장의 그러한 그 협심증으로 인해서 심근경색이 생겨서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환자를 보면서 어떤 분이 가슴을 쪼이고 왔어요. 제가 이 바둑을 두는데 바둑에 너무 이 열중해서 이걸 이기려고 그냥 하다 보니까 갑자기 가슴이 쪼여오더니 이거 좀 너무 아파서 정말 땀을 식은 땀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엑스레이하고 심전도를 해봤더니 심근경색이 온 거예요. 그래서 즉시 응급실에 가서 심장 혈관을 막혀 있는 그 혈전을 뚫는 그러한 시술을 하도록 즉시 응급실로 그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격한 그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될 때 이러한 참 끔찍한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건강을 해치는 급격한 그 고혈압이라든지 뇌출혈과 같은 또한 당뇨가 갑자기 올라가서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망가뜨리는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한 두 번째로, 이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인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너무 강하지 않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스트레스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이것은, 이것도 뇌 속에서 어떤 시상 하부를 통해서 이것이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급격한 스트레스는 자율신경계가 아니라 이것은 아주 부신수질에 영향을 미친대. 이러한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또한 부신피질호르몬이라고 하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스테로이드 이러한 호르몬이 분비가 돼. 그렇게 되면 면역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면은 첫째는 면역이 약화가 되죠. 당이 올라가게 되죠. 또한 골밀도가 갑자기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만성 그러한 부작용 질환들이 생겨나게 되고 면역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쉽게 감기에 걸리고 쉽게 또한 어떠한 감염성 질환, 폐렴과 같은 질환들, 이러한 또 피부 감염 질환들, 조금 다쳤는데 낫지를 않고 이거 봉화지겹이나 이러한 그 염증이 계속 생기는 거나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그러한 그 부신피질 호르몬이 또한 많이 지속적으로 분비되다 보니까 이러한 만성 질환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해소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1등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배우자의 사망이에요. 그게 100이라고 하면 그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거기에 받는 충격이 어떠한 다른 모든 스트레스보다도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사망한 후에 조금 있다가 그 남은 배우자도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혼이에요, 이혼.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가족 친지들이 갑자기 사망하는 거예요. 자식이 사망했든 아니면 누가 부모님이 사망했든 이러한 것들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것들이 가장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정이 평안하지 않냐면 정말 이 대한민국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치명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40세의 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 넘버원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혼율도 1, 2위를 다투지요. 자살률도 1, 2위를 다투지요. 이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스트레스 공화국인가. 그래서 참으로 이 정치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이러한 그 만성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는 이 스트레스가 오게 되면은 방어 인자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방어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급격한 스트레스를 통해서 뭐 아드레날린 호르몬 분비되고 또 완만한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돼서 여러 가지 육신에 그러한 영향력을 주고 면역력을 약화되고 또 급격한 어떤 질병을 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우리 몸에도 그것을 방어하는 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어하는 인자가 주로 한 가지 스트레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인자들이 마치 인격적인 것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사다마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이 회방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한 가지는 막았는데 다른 가지가 이게 터져 나오면은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소진이 된다, 소진. 그렇게 해서 그냥 몸이 그냥 쓰러지고 병에 걸려버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위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6.25 전쟁 때 그냥 너무 급격하게 그냥 뭐그 공산군들이 내려온 것을 막아서 다시 북진했을 때 압록강에 누가 빨리 가냐? 그래서 급격하게 전진해가지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희생이 되고 말았잖아요. 예. 왜냐하면 한 곳만 그냥 올라왔는데 다음에 중공군들이 와가지고 그냥 뒤에서 포위를 하는 바람에 얼마나 수많은 그미 해병대들이 많이 전사하고 또 가까스로
이 장진호 전투를 통해서도 많은 미군들이 죽었잖아요. 물론 우리 국군들도 많이 희생이 됐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스트레스를 생길 때 당황하지 말고, 정말 이 스트레스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동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스트레스를 우리가 잘 견디기만 하면은, 지나가기만 하면은, 우리 몸속에 이 베타 엔돌핀이 이렇게 쫙 분비가 되면서, 참으로 그 스트레스를 이긴 거에 대한 놀라운 쾌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싹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몸속에는 그 스트레스를 이기는 면역체가 생긴다. 면역체가. 그래서 웬만한 스트레스가 와도, 그렇게 뭐 두려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대처하면 되지. 그래서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한 노인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걸 잘 이기는 자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강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면역력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첫 번째 방법,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을 올리는 방법의 첫 번째는 하루에 20분 정도는 햇빛을 쬐라, 이거입니다. 왜 햇빛을 쬐을까요? 그것은 요새 그 비타민 그 D에 대한 그러한 상당한 그 좋은 소문들이 있어서 너도나도 병원에 가서 비타민 D 주사 좀 놔주십시오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 말이 그 결코 이게 그냥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D가 우리에게 부족하게 되면은 감기에 걸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감기를 미리서 좀 예방하는 차원에서 비타민 D를 한번 검사해서 D가 부족한 경우에는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폐렴이나 이런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가 쉽기 때문에 비타민 D 주사를 맞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나 맞지 않아도 우리가 햇빛을 한 20분만 가서 좀 쬐고 너무 많이 쬐면 안 되지만 또 자외선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피부암이 걸릴 수가 있는 것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타민 D를 햇빛을 통하여 생성하도록 하는 것이 우울증과 이러한 면역 기능을 개선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두 번째로 뭐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물을 자주 마시라. 예. 왜 물을 자주 마시느냐? 그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들이 빨리빨리 배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수분을 많이 섭취할수록 그만큼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희석이 되고 또 독소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무서운 독이라도 물에 희석이 되면 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을 특히 감기 들린 분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 그것이 감기가 잘 빨리 나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체온을 한 1도 높이라. 1도. 그럼 체온을 높이면은 그왜 그러느냐? 왜 높여야 되느냐? 어떻게 높이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감기가 잘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체온이 낮아지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추우면 감기 잘 걸린다. 그 맞는 얘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추위에 노출했더니 그냥 감기가 잘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체온이 내려가게 되면은 감기 바이러스들이 잘 좋아합니다. 아주 박수를 쳐요. 그렇게 해서 그 바이러스들이 번식이 강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코감기 잘 걸린 사람이 이 추위에 노출되면 금방 재채기를 하고 코감기에 걸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도가 낮아지면 면역 기능이 30%가 떨어진다. 반대로 말하면 1도가 올라가면은 면역력이 5배 강하게 된다는 그러한 그 의학적인 연구 보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떠한 병균에 침입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열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 병균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병균이 잘 증식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 몸에서 반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체온을 높이는 방법 중에는 음식을 좀 따뜻한 음식을 들고 또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지만 특히 배를 따뜻하게 하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항상 배를 따뜻하게 하면은 체온이 잘 유지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모자를 쓰는 거, 털모자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머리를 통해서 발산하는 열이 많기 때문에 꼭 모자를 쓰고 배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면역을 기르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기분 전환하는 거, 마음을 밝게 하는 거. 자주 웃고 미소를 자주 짓는 거. 이것은 바로 우리의 그 NK셀이라고 하는 그 NK세포, Neutral Killer. 그게 자연 살해 세포가 이게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암에 잘 걸리질 않습니다. 자주 웃는 사람. 이게 맨날 인상 쓰고 우울한 사람은 암에 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웃고 기쁜 마음을 그 유지하고. 그래서 항상 뭐 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기뻐해야지. 그냥 할일 없이 희죽희죽 웃으면 그 정신병자라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면역 세포들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손을 자주 씻는 것, 규칙적인 운동하는 것, 충분한 잠을 자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고 병균이 침입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식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러한 그 면역기를 높일 수 있죠. 뭐 당근이나 바나나나 사과나 뭐 표고버섯, 석류 뭐 이런 것들 비타민 C가 많고 여러 가지 그 무기질과 또한 우리 몸에 이로운 이러한 그어참 이로운 그러한 그 바이타민, 예? 비타민 B, 비타민 C, B 콤플렉스, 비타민 A 이러한 것들이 적절하게 충분히 우리 가운데 이 섭취가 되면은 그 병균을 이길 수 있는 저항력이 잘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활성산소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또한 소염작용을 하고 면역 기능을 높이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떠한 그 삶을 살면서 그 병균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고 참 물을 자주 마시고 햇볕을 자주 쬐고, 자주 웃고, 기분 전환을 자주 하는 것, 그리고 충분한 녹황색 그 과실을 자주 섭취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그 면역 기능을 높이는데, 병들지 않도록 하는데, 암도 이긴다. 예? 면역 기능이 강하면 암이 이기는 거예요. 예? 우리가 몸속에 항상 하루에 수천 개의 그 암세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면역 기능이 강하게 되면은 모든 그 면역 기능을 통해서 암세포를 능히 소멸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면역 기능 중에서도, 특별히, 영적인 면역력. 이 영적인 면역력은 믿음을 통해서 극대화되는 영적 면역력을 우리가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그 목포에서 어떻게 제가 그 TV에 나가서 한번 이렇게 강의를 한게 있었는데 그 강의를 듣고 왔는지 아주 그 부부가 두 부부가 왔어요. 근데 얼굴이 새카매가지고 그냥 뭐 거의 그냥 막그 힘이 쭉 빠진 상태로 그두 부부가 왔는데, 이분이 바로 그간 경화로 인해서 흑달이 됐어요, 흑달. 아주 노란 황달이 아니라 이 황달이 오래되면 흑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병원에서 이제 간 경화 진단을 받았는데, 그 CT를 찍어봤더니 약 1.5cm 되는 종양이 의심되는 것이 생겼다는 거라.
그래서 아이고 이게 죽었구나. 이렇게 하다가 제가 나와서 이렇게 참그 말씀 전하는 그런 것을 듣고 아마 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초음파를 해봤더니 이 강경화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마치 그 암처럼 그러한 보이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그분은 그 참으로 그 회개를 교회에서 열심히 신실하게 그 섬기는 안수집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그 간경화가 생겨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비형 간염 보균자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이제 죽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TV에 나와서 강연하는 것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두 부부가 왔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 측은하고 감동이 되는지 제가 참 손을 얹고 한참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기도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감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목포에 내려갔다가 한 2, 3주 후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혈액 검사를 해 봤더니 정상 수치가 나온 거예요. 정상 수치가. 그리고 벌써 얼굴에 흑달이 싹 가셔지고 얼굴이 화기애애해지고 말이에요. 밝은 얼굴로 그렇게 왔다 이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뭐 특별히 약을 뭐 이렇게 물론 간 보호제를 쓰긴 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뭐그 거기에 그간 경화를 치료한 약이라는 게 없고 또그 진행 상태가 아주 말기 간 경변이기 때문에 참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약만 그저 처방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간 기능 검사를 했는데 정상 수치가 나온 거예요. 정상 수치가. 그리고 얼굴도 황달도 싹 사라지게 되고 이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참 어떻게 해서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2, 3주 안에 급격한 회복을 보인다는 그 사실. 예. 이것은 바로, 이건 하나님의 그 역사다. 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임을 그렇게 간절히 믿고 소망할 때, 그 간에 있는 면역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예.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그간 바이러스가 사멸이 되고, 그러한 간장 보호제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효과가 아주 극대화되는 것이에요, 극대화. 그렇게 하면서 간 수치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도 멈추는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저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다고 하는지, 수시로 뭐, 때만 되면 뭐, 사과 상자도 보내고, 뭐, 이런 선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 그 불안과 염려와 재앙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 그러면은, 여러 가지 우리의 그 면역 세포들이 그냥 밑으로 다운되는 그리고 이제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감,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그러한 간세포, 간의 바이러스가, 간염 바이러스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간암이 생기고, 나중에는 사망하게 되는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일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강력한 면역을 강화시키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이 제 의사로서 또 목회자로서 그렇게 확실하게 증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편안하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면역 기능이 다시 정상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평안과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완전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나타나서 그 마음에 뭐를 줘요? 평화를 주는 거예요, 평화를. 그래서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모든 면역 기능이 그냥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바이러스를 공격하게 되고, 그리고 간의 모든 기능들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노하고 참 미워하고 용서치 못하고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흥분하게 돼요. 그러면 면역 기능이 쫙 떨어져요. 그리고 또한 코티솔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흥분 호르몬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게 되면은 혈당을 치솟게 하고 또한 혈압을 올려주고 혈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졸중이나 중풍 같은 것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 혈관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분노하면 안 돼요. 화를 자주 내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범죄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서 14장 30절 말씀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로 썩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또한 범죄한 것이 있으면 즉시 회개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평안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게 되면 모든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되고 또한 면역 기능들이 정상화가 되게 되면 그러한 간염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을 퇴치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신유의 역사라는 것은 그냥 낳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마음의 화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마음의 평화는 우리가 모든 질병을 퇴치하는 가장 큰 무기가 바로 마음의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화를 내고 불안해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병을 그대로 그냥 환영하는 거예요. 나 어서 오세요. 웰컴. 그렇게 해서 각색 질병에 걸려서 점점 늪으로 빠져가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이 낫기를 원하면 첫째 범죄한 것이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 신유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몸속에 썩어져가는 내 영혼 깊숙이 신음하는 그러한 그 영혼의 신음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불안이 오고 염려가 오고 초조가 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불만이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병이여 내게 오소서 나를 죽이소서 하는 것과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나 병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무엇이 있나? 즉시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회개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신유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결코 뭐예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은 질병의 법이에요. 죽이는 것입니다. 병이 장성하여 죽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병이라는 것은 원래 범죄함을 통해서 병이 왔고, 그렇게 해서 그 병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초조해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하게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미쁘고 의로우사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그러한 치유의 은사를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주여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우리가 항상 기쁨을 상실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래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세 가지가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라, 이게 비결.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고, 잘못한 거 있고 죄악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게 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밀듯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한 힘든 일을 당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면 때로는 범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새기고 그 마음판에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를 막아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힘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독사에 물린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독사에 물렸다가 살아남은 사람들의 혈청에서 그 독사의 독에 대한 항체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의 독을 이길 수 있는 항체를 독사에 물린 사람에게서 혈청에서 그것을 빼다가 그 사람에게 주입하면은 그러한 독사의 독에서 온전히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그 백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신 그러한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적용하게 되면은 사망의 권세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사망의 권세, 이러한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강력한 죄를 이기는 항체로 말미암아 그 독사의 독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 그 피의 공로만이 우리의 모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는 유일한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죄가 있을 때 즉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 사단의 모든 사망의 권세를 대적하면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영적인 면역을 강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당금질을 받으라 이거예요. 예? 여러분, 이 성령의 당금질이라는 것은 뭐예요? 깨어지는 유리를 강화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강화 유리를 만들 때 물 대신 아주 압축된 찬 공기를 흐르게 해서 급냉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깨지지 아니하는 강력한 유리, 다섯 배나 강한 강화 유리가 생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을 당금질할 때도 2500C까지 올렸다가 찬물에 팍 집어넣어서 이것을 두드리고 하게 되면 보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웬만히 칼 싸움을 해도 칼이 부러지지 않냐는 그러한 보검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당금질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속에 통과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마음을 강화시킨다 이거예요. 예?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추운 칼바람 같은 그러한 인생의 요정 속에 들어가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뜨거운 아주 그러한 연단이 필요한 그러한 과정 속에 들어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연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마귀의 공격에도 우리가 든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권능의 역사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강력한 면역력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당금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달리려면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면역이 강화되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하는 만큼 성령의 그러한 놀라운 당금질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사단의 공격과 또한 시험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오래전에 그러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게 아닙니다. 오늘 준비한 신선한 기름이에요.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옛날에 준비했던 그 기름을 가지고 오늘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새로 받아야 돼요. 또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와 함께 동행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몸속의 호르몬 수치나 자율신경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항상 어떠한 너무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는 이러한 것보다는 항상성, 상처가 빨리 회복되도록 중요한 것이 바로 회복력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 기능을 잘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햇빛을 쬐어 비타민 D가 잘 합성될 때 독감에 잘 걸리지 않는 체질을 갖추는 것처럼 또한 물을 수시로 마시며 독소를 많이 배출하고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시킴으로 인해서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또 운동과 휴식과 수면을 통해서 우리의 면역 기능을 잘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면역이 강하면 암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성령의 당금질을 통하여 영적 면역을 강화시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면역을 강하게 함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을 꿇리고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참으로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덕이 있으며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참으로 영육간에 우리가 강한 면역 기능을 극대화해서 암까지도 퇴치할 수 있는 놀라운 면역 기능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이 없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우리에게 강한 면역력이 생기고
또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온전히 자유케 되어 참으로 진정한 건강을 회복하고 암까지도 정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